자, 우선은요,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맹지인지 알면서 여기를 얻은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는 임차인입니다. 이 땅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은 20년 전부터 건축물이 있던 곳이고, 앞에 도로가, 누가 봐도 도로가 있던 곳이었고, 그걸 저희가 임차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토지 대장이라는 거거든요. 토지 대장을 열면은요, 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고, 여기에 이제 일반 지도를 같이 켜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여기, 이 796번지거든요. 여기가 그산 주인분의 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795번지가, 여기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매장 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주차장 부지가 이 뒤쪽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가려면 이렇게 여기 길을 지나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요, 여기가 이제 여기는 국유지야.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721-30번지 있죠. 여기는 국가 땅이라고요, 이렇게. 국유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매장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주인분이 지금 여기가 우리 땅을 침범했다라고 이제 이번에 재측량을 하면서 나온 건데, 문제는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 위치가 같이 움직입니다. 내가 누르는 좌표에 따라서 이 좌표가 같이 움직인다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위로 누르면 얘가 이렇게 위로 간거 보이시죠? 밑에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산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 산의 크기는 이만합니다. 근데 이 산이 또 주인이 이렇게 나눠 있어. 복잡스러워, 여기 아주.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이 경계에 따라서 여기에 얘가 움직인다고요. 이걸 잘 보세요. 자. 제가 여기 끝에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끝에를요. 어디 걸리죠? 도로 안쪽으로 걸리죠, 이렇게.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또 끝에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디 걸립니까? 지금 도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점이? 다 도로 안쪽에 걸리죠?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적도상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 매장이 여기예요. 뒤에가 사일집이고. 근데 지적도상에 측량 점이 이 도로로 지금 넘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끝에를 눌러도 이 경계선 쪽을 눌러도 이게 도로를 넘어오지 않는다고요. 얘를 보시면 돼요. 제가 누르는 방향과 걔를 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저기는 뭐냐? 제가 여기가 국유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만큼이. 국유지를 누르면 자, 이 국유지에 여기가 나 시땅이라고, 나라 땅이라고요. 이 나라 땅이 뭡니까? 도로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이 나라 땅이 도로라고요. 이게 지적도상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수정이 안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국가 땅을 누르면 어디 초점이 있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매장이 여기인데, 제가 이 매장을 이제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얼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경계선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국가 땅을 눌렀을 때 이게 도로니까, 당연히 이게 눈으로 보기에도 도로고, 지적도상에도 보면, 지적도상에도 여기를 누르면 이 도로가 클릭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도로라고 아는 거지. 이거를 맹지라고 알고 살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매입한 건 아니에요. 저희는 땅과 건물을 여기 이만큼인데 임차를 한 겁니다. 저희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변할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여기를 보시면 시흥시 방산동 796번지가 1000평이에요. 대략. 3201제곱미터니까 대략 1000평이거든요. 임야죠. 산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34,400원입니다. 맹지라서 싸게 산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땅은 제가 산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땅 주인분을 제가 대신 좀 해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맹지인데 제곱미터도 34,400원이에요. 그럼 평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은 공시지가가 대략 10만 원 정도예요. 795번지가 이제 저희 매장이 있는 땅이거든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방산동 795번지구 대입니다. 여기는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죠? 148만 4천 원이에요. 약한 50배가 넘죠. 여기는 평으로 따지면 대략 한450 정도 평당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항상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게 비례를 합니다.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으면 실거래가도 당연히 낮고요. 공시지가가 높으면 실거래가도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맹지의 상태라고 하면요. 지금 만약에 이게 지적도상 맹지 상태라고 하면요. 이렇게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뭡니까? 시에서 이 도로를, 이 땅을 도로에 접한 곳으로 보고요. 맹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795번지의 도로 조건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요.
대지와 2m 이상 접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도로가 2m 이상 대지와 이미 접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도로의 너비는 4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건축물의 허가가 안 나요. 이 부지는요. 근데 이미 제가 이 건물을, 이 토지를 임차할 때는 제가 건물을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년 전부터 이 건물이 있었던 걸 제가 임차만 단순히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건물이 있어. 지적도로 봤을 때도 이게 도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게 도로인지 알죠. 이걸 얻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이 주인분이 이거를 뭐 막 되게 항의를 했는데 참다 참다가 21년에 막은 거다? 아니에요. 17년도에는 이 경계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어디까지가 자기 사유지인지 어디까지가 도로인지를 정확히 모르던 상태였기 때문에 안 막으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못 막은 거죠. 어쨌든 말씀을 하시니까 나름의 조치를 했다는 거죠. 이걸 보여드리면 참고로 저희가 이 산이 이렇게 된 산이요. 이만해요 산이. 여기 앞쪽 산 주인 다르고 여기 산 주인 다르고 여기 산 주인 다르고 여기 또 주차장이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도 짜투리 이만큼 길이 달라요. 근데 저희가 여기도 사용료를 드리고 있고 여기도 사용료를 드리고 있고 여기도 사용료를 드리고 있고 여기도 저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뭐 다 거래 조건들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 원만히 협의해서 원하시는 금액을 다 드리면서 쓰고 있어요. 여기 한 곳만 빼고요. 저희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여기가 매장 들어오는 입구인데 여긴 다 협의를 해서 지금 비용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만 안 봤을까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아예 대화를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제 측량이 다시 되면서 이 산의 범위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다는 거를 이제서 확인을 한 거예요. 언제요? 최근에 재판이 끝나면서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판결의 요는 그거였습니다. 원래 도로를 막겠다는 요에 소송을 하신 게 아니라 지료 청구에 대한 소송이었어요. 그래서 판결문에 저희가 드리겠다고 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지료가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만 원 나왔어요. 200만 원. 저는 그 이후에도 그 이상의 금액을 드리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생각한 것보다 지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펜스를 미리 치겠다고 공지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 전에 펜스 막을 거야 하고 그 다음날 막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여기 뒤에 매장이 있던 걸 뻔히 알고 이게 서로 사유지인 걸 알면서 쓴 게 아닌 걸 안단 말이에요. 본인들도. 이게 이제 예전 그 위성사진인데 이때까지는 저희가 다툼이 있으면서 사실 처음에는 산주인분이 근거 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산주인분도 어디까지가 자기의 경계인지 정확히 몰랐고요. 그래서 경계 측량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재판을 했고요. 재판도 일방적인 판결문을 받은 게 아니라 이분과 화해 권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다시 이제 그 조정관을 만나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화해 권고를 맞았다고요. 그래서 비용도 바로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루아침 아침 펜스를 막아버린 거예요. 대화 한번 없이. 그래서 저희가 억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으로 썼다고 주장하시는 데인데 보시면 세 개 연도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9년 8월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19년 8월이고 오른쪽이 현재예요. 자, 19년 8월에는 이렇게 경찰하고 써 있고 이렇게 주차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그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인수할 당시에 이 상태로 저희는 권리금을 주고 이 매장을 인수한 거예요. 땅을 산 게 아니라 건물과 토지를 임차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인수할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당연히 도로인 줄 안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도로잖아요, 지금. 건축허가 여기 나 있고 이게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만한 접도 도로가 없으면. 지적도상에도 도로로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19년도 중에 이제 재측량을 하면서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이게 좀 이만큼이 삐져나갔구나를 확인한 거죠. 그래가지고 2010년도거든요. 2010년도에도 이게 도로로 이렇게 쓰고 있었고요. 저희가 아니라 이제 그전에도 로드뷰가 이제 2019년 8월인데 이때도 쓰고 있는데 쓰레기 투기라고 할 만한 거는 뭐 무리해서 이렇게 점 있는 것들 이것도 저희가 매일 치우고 있었는데 아마 이 로드뷰 오셨을 당시에는 오전이라 직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후 시간이라 보시면 쓰레기를 투척했다고 표현할 만큼의 쓰레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죠? 여기 보시면 쓰레기는 이쪽에 있는데 얘는 이제 요것만 움직이나 보네. 이렇게 과거까지 잠깐 닫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쌓아놓고 이쪽으로 이제 그 미화원분들이 오시는데 여기는 이쪽 땅주인분 땅이 아니에요. 여기 땅주인, 여기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여기는 저쪽 땅주인분이고 산주인분이고 이쪽은 또 다른 분이에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는 또 비용을 어느 정도 이제 소정의 어떤 조건을 조율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땅에는 저희가 쓰레기를 놓은 적이 없어요. 여기 깨끗하다고요, 이렇게. 삐져나와버렸네요. 다시 로드뷰로 보겠습니다. 19년 8월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는 뭐가 없죠. 저희가 20년도에 화면상 잘 안 보이는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 화면
이게 하도 산을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이게 좀 나무가 많이 자랐는데 이 현수막을 저희가 건 겁니다. 산 주인분이 건 게 아니고요. 이곳은 메르블루 주차장이 아닙니다. 길 따라서 들어가시면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현수막을 저희가 건 거라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저희가 오기 전부터 있던 그 바닥에 있던 노끈들도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를 쓰레기 투척이라고 말하시면 이게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저희가 다 치우고 있어요. 매일매일 치우고 있다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24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야간에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저렇게 가끔 손님들이 버리시는 게 있는 건데 다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도 다 깨끗하죠. 이 공고문은요 다른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산 주인분이 아니고 저 뒤쪽 땅 분이 정리를 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건 겁니다. 지금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이걸 보시고 지금 산주인의 땅에다가 뭐 주차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기 따라가 보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확대해 볼까요? 300m 직진하라고 되어 있죠. 뭐 이런 걸 안 보시나 몰라요. 자, 300m 직진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나? 뒤로 가면. 이렇게 뒤로 가면요. 여기는 없네, 사진이. 아, 여기는 안 들어가네. 이쪽이 저희 주차장 공간 쓰는 곳입니다. 이 펜스 보이시죠, 여기. 여기가 저희 전용 주차 쓰는 공간이에요. 이 뒤쪽하고요. 스카이뷰를 한번 볼까요? 주차는 저희가 주차 사진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 핸드폰에 있는 주차장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주차 공간에 이렇게 별도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안쪽 주차장을 쓰고 있던 얘기예요. 계속. 여기 옆쪽에도 차를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맹지로 싸게 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공시시가가 50배가 넘게 비싸요. 앞쪽에 있는 땅보다.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이분도 알고 있다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국유지를 클릭했을 때 이게 도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옆쪽에. 저희가 무슨 고의성이 있어서 혹은 뭐 해결을 손 놓고 있어서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차례 비용을 드리겠다. 하다못해 저희가 지금 이 땅 면적이 대략 한 200평이 좀 안 되거든요. 이 도로 때문에 저희가 이 산을 아예 다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판매하시라고. 시세보다 3배, 4배 쳐드릴 테니까 산을 좀 파셔라, 이 전체를 그냥. 이게 어차피 영원히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 이상 이쪽이 영원히 여기 산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개발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이분이 여기다가 뭐 농작물이라도 심고 있다. 예를 들어 뭐 산이니까 호두나 이런 게 이제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만약 그런 걸 하시는 분이다. 그럼 이해를 할 수 있죠. 아, 호두를 더 심으셔야 되는구나. 전혀 아니라고요, 근데. 그냥 여기다 지금 나무 몇 개를 더 추가로 심어 놓으셨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모르셨으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지금 이번에 길을 막음으로써 이 우회로를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는 벌써 막혔습니다. 진작에 막혔어요. 여기는 그때 당시에 왜 막혔냐면 그 유일한 통행로를 막는 거는 자기 사유지라도 불법입니다.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지료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막을 수 없다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기 사유지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길이 있으니까 여기는 막아도 된다라고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쪽은 막았어요. 근데 이쪽 이미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막게 되면 저희 매장도 그렇고 이쪽 타일집도 그렇고 이쪽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또 집이 있어요. 사람이 거주하시는 이 분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져요. 현재 제 통행을 못하고 있고 이 뒤에 있는 농민분들이 지금 농로를 막았다고 해서 시청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길을 막았다 그래가지고 시청에 민원을 넣고 있다고요. 그런 실정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저희 카페랑 어떤 뭐 불화가 있어서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아니라 이 뒤쪽에 다른 분들하고 이 땅 주인분하고 좀 감정 싸움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거는 이번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막으신 게 커요. 저희는 뭐 있으면서도 여기 관리도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썼고 크게 불편함 없이 하려고 했고 비용도 계속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인수할 당시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하나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게 지적편집도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적편집도를 열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형도 이거는 이제 산이 이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형도고 이 산이 복잡한 게 주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필지별로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쪽이 한 명, 이쪽이 한 명, 또 여기 뒤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산. 아무튼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적편집도를 봐도 이게 측량을 해서 보지 않으면 여기는 국유지고 여기는 산주인 땅이고 이 가운데가 마치 도로같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20년 동안 도로로 사용됐다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지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재측량을 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측량이 나오는데 보니까 2분의 땅이 이만한 거예요. 산이야, 산. 근데 여기서 이제 산인 면적을 제외하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삐져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로라는 거는 이게 저희가 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시에서 했거나 구에서 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 산 주인분과 이 뭐 원래는 한 동네였으니까 사이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본인들이 서로 이제 편하자고. 그러니까 요면적이에요, 요면적. 요게 삐져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자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막았어도 아, 말씀하신 대로 뒤로라도 다닐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근데 물론 여기도 지금 막혀 있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막았고 옆에도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매장 입구는 여기예요. 토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지금 배상 책임보험과 화재 보험이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목조 건물이에요, 이게.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이라 이게 목조 건물이라고. 전체가 다 나무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고객들이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밖에. 그리고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 여기는 이미 길이 폐쇄가 됐고 아예 못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농지나 여기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불이 나오면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도로과랑 녹지과랑 건축과. 건축과도 웃기는 거죠. 이 건축과가 이런 상태면 이게 도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허가를 내줬으면 안 되죠. 여기다가 개발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안 됩니다. 옛날이니까 가능한 거고 지금은 이제 여기 절대 건축허가 어차피 나오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다 묶여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걸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 물려 해서 저희도 이 자리를 임차해서 쓰는 거지 이 자리 쓸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제 이 토지들이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요 이 도로가 2m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4m 넓이의 도로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도로가 지금 대략 한 4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시청에서 공무원분들이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알고 보니까 도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이 땅은 맹지예요. 그럼 건축허가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를 해야지. 건축허가 차라리 취소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땅주인한테 뭔가 보상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애매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시에다가도 요청을 해야 되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게 공무원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방안을 찾아달라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하루 만에 딱 재판 끝나고 하루 만입니다. 그 재판 결과를 화해 공고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200만 원만 줘라. 그러면 우리가 화해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정해서 만나서 변호사들끼리 200만 원 드리고 화해를 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예고 없이 갑자기 네일 펜스 시공합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지금 펜스를 갑자기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시와 협의를 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무리 사유지라도 이 대한민국 법에 현황도로를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주민들이 살고 여기 매장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중이용 시설이고 여기 농로가 있는데 이분들 농사 짓다가 불 나면 어떡하냐고요. 사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도로를 막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차가 들어오는 거는 막으실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는 범위인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냅둬야 돼. 근데 그것조차 지금 막아버렸죠. 그래서 좀 심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중에 해결이 되냐면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서 토지 이제 뭐 통행권을 저희가 얻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국가에서 지료를 어느 정도 협의하에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임대료식으로 이제 지료를 내면서 통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현황도로는 자기가 사유지라고 해서 맘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그걸 알고 있겠죠. 변호사시고 의사시고 하니까 이걸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막아버리신 거예요. 왜? 어차피 그렇게 하면 그 절차가 거의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 그냥 죽으라 이거지. 그래서 뭐 참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